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점들이 참 많은데 저 슈즈 보고 한 번 더 웃고 또 슈즈 노래 들으면서 한 번 더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엘프란 이름, 슈즈란 이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감정은 동해 씨가 리더를 해도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동해의 진 면목을 잘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동해가 약간 사랑으로서 좀 멤버를 잘 보듬어 주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9위는 휘철, 8위는 예성, 7위는 시원, 6위는 신동, 5위는 려우, 4위는 나도 헷갈린다. 4위는 려욱, 3위는 규현, 2위는 동해, 1위는 이태. 제가 2007년도 그때 우리 드림 콘서트 무대 때 한번 빨간 레게를 했었어요. 근데 그 머리를 한 이틀인가 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드라마도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때 그 빨간 레게가 너무 아쉬워. 진짜 저 잘 나왔거든요. 전 그때 느꼈죠. 와, 난 진짜 안 어울리는 머리가 없구나.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타임슬립. 야! 야, 우주멸치든 우주정뱅이든 뭐든 저는 멤버들이랑은 언제 어디서든 뭐 예능, 무대, 이런 앨범 꼭 같이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사랑만 주시면 저 진짜 제 개인 앨범 작업하는 거에 꼭 은혁이, 규현이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대깨로 와이니 아이스테루 주떼무 이히리베 디히 디아모 랑나 아쿠 친타카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에게도 그게 굉장히 숙제예요. 예전에는 되게 큰 행복을 행복이라고 느꼈다면 요즘에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려고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인터뷰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순간도 저에게는 다 행복의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상에서 느끼고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토대로 저는 그렇게 곡을 만듭니다. 우리 엘프는요 쉽게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프는요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엘프는요 되게 섬세하니까 배려심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엘프는 눈이 높으니까 항상 노력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엘프는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엘프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그렇게 돼서 선택이 됐습니다. 바로 덮밥이 볶음입니다. 남자아이가 덮밥이고 여자아이가 볶음인데 이 뜻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제육을 워낙 좋아해서 제육 덮밥, 제육 볶음.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덮밥 아니고 덮밥, 볶음으로 지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좋아서 아, 둘 중에 너무 고민되는데 희철 아니면 이특, 굳이 둘 중에 하나 뽑자면 저는 이특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많기 때문에 항상 회의를 잘 참여할 것 같고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이특. 희철이 형이 하는 썸바이벌 그거 한번 좀 탐나더라고요. 썸바이벌이면 좀 둘이 이렇게 미팅하는 거나 이런 소개팅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설레는 느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욕심내보고 싶습니다. 이거 근데 아 참 팬들한테 미안하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슈퍼쇼 8이라는 의미의 8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게 무한대 표시예요. 인피니트. 그래서 이번 사실 슈퍼쇼 8의 부제가 인피니트 타임이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날 텐데 그만큼 무한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대에도 무한대 표시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무한한 시간, 무한한 길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Infinite Time. 이거 근데 모아놓은 것도 진짜 신기하다. 제가 이게 약간 습관이에요. 저는 약간 그냥 이게 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전 시원이요. 이유는 저도 사실 막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막 도전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좀 깔끔하고 좀 댄디한 스타일, 그리고 뭐 면바지나 셔츠나 그냥 이 정도만 입기 때문에 딱 시원이가 그런 스타일을 너무나 잘 입고 소화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맞춰주지 않을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꼭 한 가지만? 운동하기. 이유는 운동했을 때 제가 막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뭐 저번에 펑키를 했다 그래서 뭐 다음에 펑키를 하지 말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그 스타일이 계속 유행을 돌기 때문에 다음에는 멤버들과 펑키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펑키를 좀 요즘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해요. 청소를 하고. 정말인데 많은 분들이 엄청 운동을 하면서 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기분 나쁠 때 운동하면 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차분하게 설거지를 경건한 마음으로 퐁퐁을 뿌리면 거품을 막 내고 깨끗이 청소를 좀, 그런 스트레스 빡, 운동 뿜뿜 끝.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봤던 뭐 책에서 귀감을 받았던 그런 글귀들을 적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분들의 또 성함을, 존함을 또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참 세상이 강팍하고 또 굉장히 살기 빡빡한데 따뜻한 글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마음도 뭉클뭉클 뭉실뭉실뭉실 너 그럼 기분 좋은 뿜뿜. 저는 그걸 원하고 있었죠. 맛있는 내 친구.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다시는 볼 수 없을 거고요.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와, 정말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친구니까요. 전 그래도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번호를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뭐 연출된 것도 아니고 리얼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간 시기에 바꿨는데, 제가 그때 휴대폰이 사실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꺼놓으면 그 문자가 저는 안 오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특이 형이 이제 안 보냈나 봐. 아무튼 특이 형 번호는 지금 알고 있고, 또 바꾸면 알려달라고 하려고. 뭐 슈즈의 센터는 최시원이고요. 시원이 형 1등은 나야. 여러분 1등 뽑아주세요. 아이고 사람. 여러분들 꼭 먹어야 되는 거는, 피곤하다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꼭 챙겨 먹길 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히알루론산이랑 그다음에 이제 콜라겐 그리고 L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를 칵테일에서 먹으면 굉장히 얼굴이 뽀송뽀송 뽕뽕뽕 이뻐진답니다. 나중에 저 개인 채널에서 한번 영양제 특집을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네, 이번에 댄스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랐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좀 큰 역할을 주셔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피로 푸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뭐 피로 풀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내기도 좀 힘든 상태라 그냥 일만 하고 있는데 그냥 일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 언젠가 굉장히 또 높은 곳에 도달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의 저를 달라져 있을 저를 꿈꾸며 열심히 하고 제가 SNS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랄까 좀 자주 업데이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는 소통하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딱 뭐랄까 뗀뗀한 텐션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제 SNS 외에 따로 인터넷 방송도 새로 개설하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요즘에는 스케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고